할렐루야.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7일 수요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59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인영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계신 곳 실로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온 세계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저희 실로인들 모두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는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는 오메가의 역사에 모두 이기는 자들로 넉넉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서 증거되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받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들이 되게 허락하시사 슬기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명하신 대로 온 세계에 큰 빛으로 나타나는 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 문안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대언하실 때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선거해 볼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평안,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기록된 것은 일부분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냥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시대에 필요한 일이었다면 우리가 굳이 성경을 많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만 알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꼭 예수님이 하신 그 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는 감춰져 있는 비밀, 비유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내 뜻을 전달하는 게 말로만 전하나요? 몸짓도 하고 행동으로도 보여줍니다. 말뿐이면은 그 사람 말은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언행일치라고 말을 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지만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말만 좋은 말 뭐 갖다 다 붙인다고 그것이 참된 그 사람의 뜻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이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행동, 몸짓, 기사와 이적 또한 바로 비유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과연 이 행하신 이 이적이 과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 시간 깨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배를 타워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재촉해서 보냈느냐?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의 5,000명은 성인, 남자만 5,000명. 즉, 대충 환산해 보더라도 2만 명 이상이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먹인 아주 큰 이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 또한 자기 눈으로 보고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났다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구라도 따라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지만 2000년 전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속국이었어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육체적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유대인의 왕이 되는 위치가 되는 사람이 나타날 걸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일을 벌였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큰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을 보였겠어요? 당연히 메시아, 유대인의 왕.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분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우리의 나라를 건설해주고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배를 띄워서 보내고 본인도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촉해서 보내고 23절 말씀해 보시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큰 이적을 행한 다음에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들도 함께하지 않는 혼자의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제자들도 떠내보낸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에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은 지금 산에서 혼자 기도하시고 있는 장면이고 제자들은 이미 배를 타고 멀리 바다 가운데로 나가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배가 풍랑이 일어서 이렇게 흔들리는 지금 장면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 때가 언제냐면은 25절에 보면 밤사경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밤사경이라는 것은 언제냐면은 지금 시간으로 보면 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러니까 한 3시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사람들을 먹이고 나갔으니까 그 정도에 되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은 지금 배가 없어요. 근데 바다 가운데로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장면인 거예요?
걸어서 배에 오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을 먹이고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이적이지만 지금 뭐예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까지 온다.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전에 배가 없는 시절에 사람들이 물 위를 걷겠다라고 해서 커다란 널판지를 발에다 붙이고 걷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도 예수님처럼 걷겠다라고 해서 호수를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뭐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과연 이것이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실제로 이러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 또 이런 이적도 행할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무리를 그냥 걸어오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놀리키려고 나는 무리도 걸어 너 깜짝 놀래켜줄게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을까요? 수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 왜 무리를 걷는 이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냐. 바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리에 걸으셨습니까?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이야. 우리도 다 호수에 갑시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너무 고쾌하는 거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이 무리를 걷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 이 시간 한번 깨달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이 어디를 걸었어요? 바다 위로 걸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다라고 하는 것, 바다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바다라고 합니까? 많은 물이 모여있는 것을 가리켜서 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이 걸으신 곳은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라고 칭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바다는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 왜냐하면 물이 그냥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에는 이것을 바다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은 곳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 바다, 물이 많은 곳 이것을 성경에는 과연 무엇으로 상징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자, 여기 이 17장 계시록 17장에 시작하는 장면은 뭐냐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말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 일곱 대접은 어떠한 거냐면은 이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심판의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그게 16장에 나오고요. 계시록 16장. 이 17장은 일곱 대접의 심판을 음녀의 심판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고요. 18장에는 바벨론 심판으로 다시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17장에 뭐로 얘기하냐면은 지금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 많은 물이면 어디입니까? 바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음녀가 바다에 앉았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심판받을 자로 비유된 음녀가 바다 위에 있대요. 저 태평양 한가운데에 배를 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자, 이 물에 대한 부분을 계시록 17장 15절에 가서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 그랬는데 그 무리 봤더니 뭐래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자,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사람들입니다. 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무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열국, 갈라질 열 나라 국자. 많이 갈라져 있는 이 세상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뭐예요? 방언, 방언이라는 것은 꼭 사투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하는
각양각색의 그 나라의 말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이 세상 나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다라는 것은 실상의 저 바다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로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음녀가 앉아서 이 세상을 주무르는 큰 권력자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으로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라는 것은 2000년 전에는 실제의 물을 걸으셨지만 지금 시대로 본다면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서 세상 위를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 차원에 나는 속하여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바로 그 이적을 보여줬다는 것으로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물에 들어있는 존재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아, 예수님도 이 땅에 지금 살고 계셔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육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 차원에 거하는 자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물 위를 걷는 이적을 보이신 것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의 왕이 되고자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바로 하늘의 왕,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바로 물 위를 걷는 이적으로서 그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셨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리도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 위를 걸으라.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을 초월해서 영적인 하늘 차원에 거하라는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세상에 살고 있지만 물론 이 세상에 우리가 버텨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동료, 친구들 다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서는 바로 이 세상과 단절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무리가 되는 하나님과 참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나라라는 말씀으로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밤상경 오신 우리 26절 볼까요? 26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죠. 당연히 물 위를 걸어온 것을 본 적도 없으니까 제자들은 무서워서 떨 때 예수님께서 나다 나야 무서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 예수님인 걸 이제 딱 알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대 라고 말합니다. 참 베드로도 참 믿음이 대단해요. 그렇죠? 그냥 우리 보면은 아 예수님이네 어서 오세요 라고 할 텐데 베드로는 뭐래요?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나도 걷게 해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29절에 오라! 그래 너도 한번 걸어봐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풍덩 빠진 게 아니라 몇 발짝은 걸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정황상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다에 빠지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몇 걸음 걸을 때는 걸었는데 뭐 때문에 물에 빠진 거예요, 지금? 바람을 보고 빠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떠한 뭐 아슬아슬한 길을 갈 때 바람만 불어도 휘청하거나 중심을 잃을 수는 있지만 과연 이 바람에 흔들렸다고 해서 갑자기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바다에 빠질까? 뭐 그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두려움이 더 앞섰기 때문에 빠졌을 수도 있지만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초월해서 생활생활을 하다가 그런 바람이 불면 지금 이제 가을이어서 추운 바람이 불면 아 세상에 우리가 또 빠지게 되는가? 겨울에는 우리 큰일 나겠네, 그렇죠?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네. 과연 그런 의미겠느냐. 이 시대의 바람으로서 세상에 빠지는 유혹을 과연 성경에는 이 바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뭐래요? 아, 이 바람이 실제적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라 뭐래요? 선지자를 성경에는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 다음 말씀 보시면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람 선지자로 비유하는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 말씀이 없는 선지자를 가리켜서 바람이다 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바람이 불어서 빠졌지만 이 시대에 물 위를 걷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바다, 세상에 빠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빠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바람 선지자에게 빠지게 되면 다시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늘 차원의 길을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면 말씀이 없는 바람 선지자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다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바람 선지자, 말씀 없는 선지자 만났다고 빠질까요? 어떠한 자가 빠질까요? 내 속에 말씀이 거짓 선지자보다 없으면 미혹되고 유혹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뭐를 더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내 마음 곳간에 말씀을 채우지 않는다면 바람이 불 때 우리도 그에게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 계신 또한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무도 이 바람 선지자에게 유혹되는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베드로가 바람에 무서워서 빠지게 된 걸 예수님이 이제 구원해 주고 계십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딱 베드로가 빠진 이유를 알고 계셨어요. 뭐 때문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는 바람이 흔들렸는데 누구를 의심한 거예요? 내가 걸을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내가 계속 걸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를 보고 나는 그래 난 절대로 안 빠져 라고 한다고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뭐래요 지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잘 채우고. 양심이라는 건 뭡니까? 불량양자 마음심입니다. 마음의 불량에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많이 하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 그 자는 어떠한 자였다는 거예요? 파손할 수밖에 없는 배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말씀이 뭔가 달라진다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의심하게 될 때 그 자는 바다에 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로 작정했다면 이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성경에 기록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누가 시험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우리 많이 평가하는 게 뭡니까? 저 사람 믿음 없어. 저 사람 빈껍데기야. 그렇게 할 필요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내가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는지 자신을 바라봐야지 뭘 다른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까? 내 신앙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신앙의 길을 가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이 잘 가는지 안 가는지 뭘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내가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길인 겁니다. 물론 우리 실로 성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는 맞지만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대1 신앙인 거지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내가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래요? 너희 자신이 너희를 확증하라. 너희가 너희 믿음이 있는 것을 너희 자신이 보이라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에 섰다면 어떠한 바람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바람이 분다고 아 이건 너무 큰 바람이야 어쩔 수 없었어요. 봐줄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할 때에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32절 말씀 볼게요.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그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에 배는 어땠습니까? 풍랑에 흔들렸습니다. 베드로는 바람에 세상에 빠져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금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교회 오는 것도 제한받고 그렇죠? 앉는 자리도 제한받고 마스크 써야 되고 아,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이 모든 것들이 뭐 우리가 잘못해서는 아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육적인 어려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히 육적인 힘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뭘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 예수님이 함께 할 때에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냐 아니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뭔가 지쳐있다,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배에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는
영적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지금 평안이 없어. 나 힘들어. 뭐 그렇다고 그런 말을 힘든데도 얘기 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다. 물론 하나님 예수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으로는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확실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뭘로 채워야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였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그런 자들만이 참된 예수님의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실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라고 하시는데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책임인 거예요? 내 책임인 거예요.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되면 나는 아직도 못 받겠어요. 나는 아직도 혼란스러울래요. 이러면 평안을 못 받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참 평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준다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때, 교회 나오기 힘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만이 세상을 초월하고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유혹에도 의심하지 않는 내 믿음을 확증하고 예수님의 평안을 받는 참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모든 실로 성전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과 또한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가 464장 하나님께 드리실 때에 헌금하는 시간은 따로 없지만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464장입니다. 곧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고 복궁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주의 팔이 항상 우리를 안보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당분간 2부제로 현장 예배가 함께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인 오전 9시에 참석 교구는 관악, 동작, 강남, 안양, 영광 교구입니다. 주일 2부 11시에 참석 교구는 강서, 강북, 경인, 수원, 중부 교구, 청년 등입니다. 수요 낮 예배는 오전 11시로서 모든 성도님이 참석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총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바벨론 멸망 선포의 날이 총회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참석 대상자는 예배위원, 교구장, 장로, 지역장, 행사 진행자들입니다. 이 외에 모든 분들은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수요일 각 기관별 담당 구역의 청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청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금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당에 위치했던 개인 헌금 봉투함이 1층 로비로 이동했습니다. 들어오실 때에 헌금 봉투에 헌금을 준비하시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문한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축복과 축도하심으로 수요 낮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차원에 거하는 자들로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의 참 평안을 누리는 축복된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헌물 드렸습니다. 많고 적음을 보지 마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드린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영광이 나타날 때마다 드린 손길 위에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미경님,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모든 것을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 홍진경 집사님의 31번째 생일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 조상현, 고 김용순님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육체로는 사람처럼 죽임을 당하나 영혼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둘째 부활에 신령한 자로 부활하여서 영생복락 누리는 귀한 자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여기 모인 하나님의 권속들과 또 영상으로 보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자녀의 모든 일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